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VR 엑스포가 코엑스에서 일어나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VR 엑스포는 한국에서 하는 여러 행사 중에 상당히 큰 VR 행사로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VR 엑스포는 저에게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3년 전, 그러니까 2015년 11월 말에 갑자기 들어닥친 국민체육공단 비리수사팀 특수일부 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구속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고 3년 만에 이제 그 또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전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시뮬레이터는 당시에 두 개의 프로젝터로 VR 스크린을 만들고 이 커브 스크린의 몰입 환경 속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이 전혀 스키 볼대를 잡지 않아도 스키장처럼 느끼는 것을 한 이 과제가 사기다. 엉터리로 거짓말로 했다. 거기에 쓴 돈들을 전부 딴 데 썼다라는 항목으로 기소가 돼서 너무나 엄청난 오해를 받고 그것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몇 개월의 구속과 그리고 또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과정에 2년 이상이나 해외 출국 금지를 당해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제가 있었고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저를 어쩌면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과제가 중단되고 미래부 산업부에 하던 과제들 문화부에 했던 돈들이 다 회수돼야 되는 정말 20-30억이 되는 자금을 지금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서 다림은 새로운 도약을 통한 기술 개발을 통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저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요한 개발, 맨손의 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업적이라고 할까 저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VR 영상 기술이 아닌 새로운 모션 기술,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퀀텀 라이더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이제 테마파크에도 가정에도 전 세계에 새로운 형태의 모션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고 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한 세상의 정보화 시대, 그동안 글과 글씨와 파워포인트와 워드 프로세서로 보였던 그런 세대에서 이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에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술,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클래스 기술을 출시하고 교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이제 그 소중한 강의가 녹화, 저장, 보관 또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공간처럼 보이게 하는 VR 컨퍼런스 기술들을 다양한 특허 기술들을 출시하면서 이제 그것이 대중화될 수 있는 단계의 제품으로 이번에 VR 엑스포를 통해서 출시하게 되었다. 3년 동안 다림은 눈물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정말 전 세계 누구와도 자신 있게 우리의 제품이 세계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기술로 개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VR 기술이 체감, VR 기술의 영상 오디오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스튜디오를 했다고 하면 이 VR 기술을 이용하는 체감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션을 사람이 마치 비크를 탄 것처럼 라이더로 퀀텀 라이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퀀텀 라이더의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고 그 기술은 여기에 보여지지 않는 이 블랙박스 안에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3자에도 6자에도 3인승, 1인승, 2인승, 6인승, 8인승을 만들고 그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컴팩트한 형태와 이렇게 여러 명이 타는 형태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이 만들었던 방식의 기술이 아닌 다림만의 새로운 독특한 기술로 만들어서 다림의 창업 인연, 새로운 기술로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의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의 기존 스튜디오를 새로운 방송 문화가 되게 하는 방송국으로 되게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12,800개의
초중고 스튜디오는 다 월요일날만 사용하는 애국조회 교실 방송국이지만 이 아이스튜디오가 설치되는 순간 그 학교 방송국은 학생도 선생님도 누구나 거기에 와서 방송을 찍고 촬영하는 혼자서 전문 MBC KBS의 방송국처럼 만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방송국처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국을 저희 다림은 단순한 방송국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배경을 바꾸게 되면 즉시 배경이 바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이 스크린의 컬러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만 바꾸면 변할 수 있게 하는 책상도 벽도 바닥도 마음대로 전문가 없이 할 수 있는 기술로 함으로써 방송 스튜디오 느낌이 달리하는 기술부터 지금 비싼 카메라를 여러 대를 써서 다양한 액션을 줘서 때로는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그림을 크게 나올 때는 그쪽 장면이 나오게 하고 이런 트래킹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기술 특허들을 출시해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환경의 방송국이 구현된다. 이 방송국은 AI 기능처럼 장비에서 선생님이 보이려고 하는 내용을 알아서 보여주는 방식의 스마트한 PD 기능을 집어넣음으로써 모든 방송국은 이제 살아 움직이고 그곳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워드 프로세서 자료가 아닌 파워포인트 자료가 아닌 파워포인트와 워드 프로세서를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하는 동영상으로 소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정보화를 만드는 방송국이 된다. 그렇게 하자니까 저희가 과거 PPD들 소위 그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낚시 채널 잡 채널 무슨 TVN 같은 방송국을 이제는 유튜브에 있는 수십만 채널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송국을 DIY로 마이크로 스테이션 키트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카메라 스크린 조명을 다 일체화시켜서 2시간이면 방송국을 만들어드리고 그 방송국 안에서 즉시 여러분이 무한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새로운 특허 기술들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 마이크로 스테이션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이 와서 지금 저처럼 혼자서 하실 수 있는지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다림은 지금 스튜디오를 만드는 공간이 아닌 이제 여러분이 강의하고 방송하는 공간을 강의실과 회의실과 공연장에서 즉시 현장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방송국 렉처 캡처 장치로 이 키트를 작게는 노트북 같은 장비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쉽게 이동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장비를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M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송국으로 강의실에 강의를 녹화 방송할 수 있는 이번에 저희가 VR엑스포에는 3개 방에 여러분이 와보시면 정말 멋있는 영화관과 같은 스크린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자료 강사의 얼굴까지가 멋있게 나오는 지금 제가 하는 강의보다 더 멋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랩처 장비를 이용하는 이 강의실로 변환되고 그런 중계방송 문화를 전세계에 만들려고 하는 다림의 노력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술 외에도 같은 기술은 텔레프리젠터라고 해서 그동안 시스코, 폴리컴 등에서 했던 텔레프레젠스, 원격 현존 기술에 의한 강의, 회의가 아닌 원격 강의 장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제 얼굴이 이렇게 알아서 커지면서 제가 눈을 여러분하고 맞춰가면서 마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회의를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이러한 원격 프리젠터, 텔레프리젠터 다름이 지금 상표 등록과 또 위키피디아에 올리고 있는 텔레프리젠테이션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의 소위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저희가 소개해서 지금 이 텔레프리젠터라는 단어를 만들고 텔레프리젠테이션이 되는 화상회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화상회의는 이제 모두 원격 프리젠테이션 장치로 출장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원격 보고가 가능하다 하는 제품으로 새로운 제품명 텔레프리젠터 랩처
마이크로스테이션 제품을 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 적용하는 그러한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림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대형 현장, 호텔, LED, 프로젝터 공간에서 지금 여기 발표자가 안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에 저희가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가서 저희 기술을 보이고 선보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자가 크게 나오고 발표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써서 했던 이 강연장을 저희 장비 한 대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기술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KBRF에 한국 최초로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이곳에 발표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면서 영화관처럼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이걸 보면서 더욱 아름답게 이 표정도 보고 내용도 보고 녹화도 되고 전송도 되는 기술이 이번 VR엑스포에도 3개 룸에서 동시에 이 기술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어떠한 컨퍼런스장에도 어떠한 강연장에도 이러한 기술이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다림이 만든 새로운 기술로 이것을 만들어 서비스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발표가 영원히 수록 녹화 방송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다림의 기술은 이제 더욱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형 스크린을 제어하는 맥스비전이라는 기술과 아이스튜디오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이 장면이 큰 스크린에 나와서 대형 강의실에 강의를 할 때도 대형 수업을 하는 200명, 300명이 있는 교실에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강의의 장치로 아이스튜디오가 사용되어져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교실은 현장은 물론이고 밖에서도 다른 교실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볼 수 있는 소중한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VR 기술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고 여기에 AR과 빅데이터가 연동되게 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교류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림에서는 체감으로 원격지를 느끼게 하는 퀀텀 라이더 기술과 강의를 원격에 듣게 하는 소위 VR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대형 스크린에 큰 스크린이 됐을 때 사람도 함께 VR 기술과 합병해서 멋있게 보이는 맥스비전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세상에 이롭게 하는 몇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VR 엑스포는 이러한 기술들을 다림이 컨퍼런스 장에도 전시장에도 보이는 그러한 한국의 회사입니다. 제가 비록 구속이 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 저의 결백을 주장했던 것처럼 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술에서 평가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기술이라는 것,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분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하다는 세상은 과거 2000년 전에는 지구촌 인류 인구의 수가 2억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2억 5천 명이 움직였던 세상이 지금 70억이 움직이는 75억이 움직이는 지구촌의 세상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 75억 명이 스마트 네트워크로 이게 하나의 지체로 연결되면서 서로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면서 지금은 과거 3년, 4년이 아닌 과거 1000년,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지금 정말 한 달, 두 달 만에 일어나는 변화의 시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도 더 좋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놓은 세상을 즐기고 나누고 참여하고 공유하고 그러한 세상의 플랫폼이 될 게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더 좋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세상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때 탄생하셨은 그러한 이야기가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독교다 아니다를 떠나서 적어도
그 말의 내용이 서로가 사랑하고 좋은 세상이 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 되는데 저도 작은 공헌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VR 엑스포 저에게 주신 그동안의 고마운 구속의 시간, 또 어려운 공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많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특수부 유검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고 그 검사는 잘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정말 뒤지고 뒤져도 하나도 없게 살았던 사람인가 잘 아실 거고, 그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회적 운명 그런 현상, 현실에서 아마 괴로워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은 소중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림이 만든 작은 일들이지만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